안녕하세요. 마이버드띵크의 비둘기 사촌입니다. 저번에 다른 영상으로 그 온도 관리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더 뒷받침하고자, 그리고 그런 온도 관리 개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더 보충해보고자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6도의 개념에 대한 생각.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이너스 6도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었습니다. 일단 그 마이너스 6도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앵무새는 열대 동물이고 그만큼은 더운 날씨에 익숙하기 때문에 온도에 훨씬 더 민감하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6도 낮게 온도를 체감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깥의 기온이 23도면은 앵무새는 그것보다 마이너스 6도인 한 17도 정도로 체감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털이 없고 비늘이 있고, 그리고 추위에 절대 적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른바 변온동물인 파충류를 키울 때도 마이너스 6도의 개념을 두질 않는데, 그와 반대로 항온동물이고 따뜻한 털까지 있는 앵무새를 열대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이너스 6도의 개념을 두고 키운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픈 새들한테는 그 마이너스 6도의 개념이란 걸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새들한테는 보온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집에서 잘 지내는 건강한 새들, 평범한 새들한테까지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던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앵무새가 열대지방의 새라는 거를 자꾸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앵무새의 신체 구조는 열대지방에서 잘 지낼 수 있게끔 신체 구조가 갖춰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대지방의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앵무새들의 대부분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들입니다. 특히나 번식이 잘 되는 소형종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그 앵무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그 아프리카나 아마존 같은 열대지방의 땅을 밟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입된 개체라고 해도 열대지방 국가에서 바로 데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앵무새를 포함해서 외국에서 직수입되는 동물들은 다 농장 번식 개체지 야생 포획 개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알고 계셔야 될 상식이에요. 그리고 뭐가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이상 어느 정도라도 한국의 추위와 뭐 기후 등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어요. 두 번째, 열대지방이라도 추위가 없진 않다. 사실 정말 당연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열대지방이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1년 내내 덥기만 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군대를 GOP나 뭐 강원도 산골 등에서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숲속이나 자연 환경이 정말 깨끗한 곳은 온난화 현상이 없어요. 뭐 한여름에 그렇게 낮에는 푹푹 찌더라도 밤이 되면 그 열기가 싹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정말 덥더라도 밤이 되면 쌀쌀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만 돼도 그러는데, 훨씬 면적이 넓고 훨씬 환경이 더 깨끗한 열대우림은 어떨까요? 그리고 온도를 느끼는 거, 그러니까 온도를 체감하는 것 자체가 원래 사실상 상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마이너스 7도 환경에 있던 사람이 마이너스 1도 환경으로 장소를 옮기면 어쨌든 같은 영하권이니까 똑같이 춥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그나마 따뜻함을 느낄까요? 그나마 따뜻함을 느껴요. 앵무새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보호자가 이런 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야 앵무새를 관리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세 번째, 몸 상태는 무시한 채 환경 탓만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환경이 안 좋으면 새들의 영양 상태를 관리함으로써 그런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기견 보호소 같은 데 가도 환경이 좀 더러울진 몰라도 강아지 하나하나는 건강한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앵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좀 춥더라도 뭐 이렇게 영양 관리를 해서 살을 좀 찌우거나, 또는 보호자가 자주 놀아주게 해서 활동량을 증대시켜서 스스로 열을 발산해서 추위를 극복하게 하는 방법도 좀 연구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이 생기면 추위를 좀 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온을 공급을 해서 좀 새가 추위에 잘 버티게끔 해주거나, 또는 비타민 등을 공급을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등, 그러니까 차선책을 두는 거죠. 살이 찌는 게 싫으셔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앵무새는 신진대사가 사람보다 훨씬 높은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좀 많이 쪘다 하더라도 식단을 조금만 더 개선을 해주면 살은 다시 금방 빠지고 원래 체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정말 곧 있으면 봄이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운 건 사실이죠. 모두들 즐거운 애조생활 되시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